테슬라 모델 3가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집계됐습니다. 2위를 차지한 닛산 리프와 큰 차이를 보이며 당분간 전기차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12일 전기차 및 2차 전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로 조사됐습니다. 모델 3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약 14만 6천 대입니다. 2위를 기록한 닛산 리프의 판매량은 약 8만 7천 대로 두 모델 사이의 판매량 차이는 약 6만 대입니다. 3위와 4위도 테슬라 차량인 모델 S와 모델 X입니다. 두 모델 모두 약 4만 9천 대가 팔렸습니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BYD의 치니 약 4만 7천 대를 판매하며 가장 인기 있는 PHEV로 등극했습니다. 순수 전기차를 포함할 경우 5위에 속합니다. 이 밖에 PHEV 상위권으로 도요타의 프리우스 프라임이 약 4만 5천 대, BYD의 송 약 3만 9천 대, BMW 530E는 약 3만 6천 대를 판매했습니다. 전체 전기차 순위에서는 각각 7, 9, 11위를 차지했습니다. 김병주 SNE 리서치 상무는 테슬라의 모델 3 생산이 안정화되며 올해부터 유럽 시장, 2020년부터 중국 시장 판매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물량 생산만 뒷받침한다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순항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